보석 2. 출발했습니다. 자, 이번에 물폭탄이 굉장히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트랙이다 보니까 이은택 선수 루나 탔고 이번에 조성재 선수가 천사의 지팡이에서 세트로 갈아탔습니다. 치고 나가겠다는 얘기죠. 자, 점프 대 쇼커 구간 이 부분에서 정확하게 네. 호흡이 맞고 눈치가 맞지 않으면 여러 명의 선수들이 아래로 떨어지죠. 자, 원의 스윙의 선수들이 위쪽으로 올라왔고 손위원이 오랜만에 좀 붙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선두권 조성재 선수가 뭐 앞쪽으로 가고 있습니다만 쉴드만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것은 1위로 가면서 역전될 때 역전되더라도 다른 선수들의 공격을 온몸으로 받아내면서 소모를 시켜줘야 되는 역할이죠. 아, 거리 딱 맞춰서 했고요. 아, 요거는 네. 조성재 선수가 조금 집중했으면 쉴드 하나 정도 사용할 수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자, 뒤쪽으로 약간 처진 선수가 우선 위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은택이 1위를 오랜만에 수연하고 있습니다. 김승태가 번개가 두 개 있었어요. 네. 지금 천사가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완전히 그렇죠. 무방비로 당했습니다. 자, 조다운이 약간 처지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쪽 지름길을 타는 데 성공하면서 2위 유지를 합니다. 이은택 선수가 이제 좀 고민할 거예요. 본인이 사실 루나를 타고 있어서 러너 역할을 하니까 좀 힘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거리 차이가 우선 김승태 선수가 좀 나는 상황이어서 어떤 식으로 이은택 선수가 운영을 할지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다시 한번 쇼커 구간을 탈 수 있을 만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태 바로 네. 뒤쪽에 있고요. 아, 김승태 사이렌 있어요. 사이렌. 자, 조다운이 역시 떨어지면 직격할 선수가 없거든요. 사이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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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려버렸죠! 날라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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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어요! 많이 멀거든요! 네. 이은택 완전 이제 한 번 남았거든요. 그냥 코너! 자, 그래도 시야 안에 있습니다. 시야 안에! 그래도 물파리가 성공했어요. 아이템이 좋지 않기 때문에 따라간 아이템! 따라간 아이템! 번개! 번개! 따라간 아이템! 뒤쪽 그대로 올라가서 자, 번개 됐고 근데 조성재가! 조성재가 있네요! 들어갑니다. 조성재가 들어가면서 원레이싱 또 하나의 트랙! 아, 김승태는 아까 팀장전에서 보여줬던 것이 함께 할 수 있는 콤비네이션 플레이였다면 지금은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콤보 플레이를 제대로 보여줬네요.